미션 씨의 내일 전주 부분 해보겠습니다.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멜로디고 되게 정말 잘 만들었어요. 그 시절에 정말 멋진 진짜 김수철 씨 워낙 기타 잘 치시기 때문에 정말 주옥 같은 곡을 만들었습니다. 저 한번 천천히 띄워드려 볼게요.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전주만 가능하시면 간주는 여기서 중간중간 오블리가토만 3개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. 요거를 잘 익혀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첫 부분에 2번 주 C플랫을 3번 손으로 누르시면서 초킹 하자마자 초킹 업 다운 하고 2번 주 8플랫까지 이렇게 되죠. 다시 다우다 이렇게 다우다 멜로디처럼 음을 외우시면 훨씬 쉬워요. 그 다음에 초킹 두 번 들어가요. 다웃 다웃 이렇게 되죠. 뭐 초킹 비브라토 들어왔는데 뭐 이거는 초킹이 좀 더 안정화되시고 그리고 일렉에는 쉬운데 어쿠스틱은 좀 어려우니까. 그 다음에 이때 새끼손가락으로 1번 주 C플랫 다시 한번 해볼게요. 3, 4 하고 1번 주 C플랫 치고 다시 2번 주 C플랫 초킹한 거 그대로 유지했다가 치면서 다운 그 다음에 8플랫 그죠 이렇게 다시 여기 한마디죠. 한번 해볼게요. 3, 4 그 다음에 다시 초킹 2번 주 C플랫 하고 나서 좀 롱톤을 끌었다가 세 박에서 내려주는 거야. 이렇게 그냥 이게 아니고 아련하게 전 이 부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2번 손으로 3번 주 9플랫, 8플랫, 9플랫 이렇게 그럼 2번 줄 9플랫 그 다음에 8플랫, 2번 줄 8플랫 죄송합니다 8플랫, 10플랫 8플랫, 10플랫, 7플랫 이때는 뭐 끊어주셔도 되고 끊어주는 게 훨씬 리드미컬한 건데 원곡처럼 이렇게 되겠죠. 중간에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롱톤의 음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. 한번 여기까지 한번 쭉 해볼게요. 3, 4 2, 3, 4 끝났죠. 그 다음에 3번 줄 9플랫 3번 손가락으로 9플랫까지 한 다음에 2번 줄 7플랫 8플랫 다시 3번 줄 9플랫 자 여기가 저 앞권이요. 1번 주 C플랫 새끼손가락으로 9플랫 8플랫 반음씩 이 당시에는 정말 나오기 힘든 멜로디였어요. 요즘은 뭐 막 음악들이 발달해서 이런 그 경감이라든지 반음 이렇게 패싱 톤을 많이 썼는데 사실 이 당시에는 거의 다 7080 음악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이런 패싱 톤을 쓰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. 근데 진짜 이 김수철 씨는 멋지게 저는 진짜 깜짝 사실 이 음에 약간 좀 적응이 안 됐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. 나중에는 다시 곡 해볼게요. 파 9플랫 그죠? 그 다음에 다시 3번 주 9플랫 두 번 다시 9플랫 8플랫 7플랫 2번 주 7플랫 그 다음에 8플랫 그 다음에 여기서 자 그다음에 원래 그 간주에서 보면 슬라이딩인데 여기서는 10플랫 새끼손가락으로 여기는 아까 그 간주 설명할 때 제가 또 드리겠지만 C플랫 간주에서는 슬라이드 갑니다. 그 다음에 다시 또 8플랫 7플랫 8플랫 3번 줄 9가 돼요. 여기만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. 5마디부터 3, 4 와 멋진 솔로입니다. 한번 천천히 한번 쭉 한번 띄워드려볼게요. 3, 4
자, 이상으로 김수철 씨의 내일 전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"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 김수철 씨의 내일 간주 부분 해보겠습니다. 앞부분은 못 갖춘 마디로 들어가니까요. 천천히 띄워드릴게요. 전주랑은 똑같아요. 전주를 아까 했겠지만 첫 부분에 일단 여기 오블리가토 하나가 들어가죠. 1번 주 15플랫 이때는 새끼손으로 하지 마시고 3번 손으로 하세요. 벌려서 충분히 벌릴 수 있으니까 15, 12, 그 다음에 2번 주 15, 다시 1번 주 12, 2번 주 15, 2번 주 12, 여기 다다다다다다 이게 그 세단표로 이어 아니 세단표이고 그 16분 세단표로 이어져야 되겠죠. 4면음 6연음이 되겠죠. 다다다다다다. 그 다음에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. 3번 주 14플랫에서 초킹 내려오고 하고 원래는 이게 풀림까지 이렇게 되겠죠. 아니 풀림이 아니고 이렇게 치고 14 초킹에다가 내려오고 12플랫 치고 다시 돌아와서 원래는 여기 일렉기타 같으면 여기서 계속 초킹을 하는데 좀 저는 부담이 돼서 2번 줄 10프렛에서 그 전주랑 똑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. 여기 이 부분이 다시 해볼게요. 1, 2, 3, 4, 1, 2 이렇게 되죠.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전주랑 똑같아요. 여기서는 이제 전주는 약간 지금 근데 여기서는 약간 그 곡을 들어보면 딱딱 잘 끊는 느낌이 있어요. 이거 끊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여기서 이제 또 중간에 오블리가토가 들어가죠. 여기서는 1번 줄 7플랫 7, 8, 7 딱딱 끊어줘요. 그 다음에 7, 8, 7 해머리 플링 딱딱딱 하시고 해머리 플링 그 다음에 2번 줄 10플랫 1번 줄 7플랫 다시 2번 줄 10플랫 8플랫 여기까지 해볼게요. 3, 4, 1 따따따따따따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. 따따따따 그 다음에 2번 줄 7플랫 8플랫 7플랫까지 플링 플링하고 3번 줄 9플랫 그 다음 2번 주 7플랫 그 다음 3번 주 9플랫 8플랫 이렇게 여기서 이걸 한번 연결해 볼게요. 3, 4 더 천천히 3, 4 똑같이 똑같습니다. 여긴 그 다음에 약간 제가 슬라이딩 여기 그 예제 때는 안 했는데 해야 돼요. 여기까지 똑같은데 이제 마지막에 뒤에 오블리가토가 있죠. 또 여기 좀 어렵습니다. 미리 그 초킹을 업한 상태에서 2번 줄 10플랫을 다운하고 8플랫까지 플링 이렇게 플링까지 그 다음에 3번 줄 9플랫 여기까지 따라라다 그 다음에 2번 줄 8플랫 10플랫 초킹 업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10플랫 이 새끼손가락을 그대로 초킹 업한 상태도 이걸 눌러주셔야 돼요. 여기까지 해볼게요. 3, 4 되죠.
다음에 다시 또 이제 2번 줄 C플랫 8플랫 이렇게 되죠. 여기까지 해볼게요. 끝났죠. 그 다음에 다시 또 10에서 8플랫까지 플링. 그 다음에 3번 줄 8플랫 그 다음에 2번 줄 8플랫까지 이렇게 짝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다시 3번 손으로 3번 줄 9플랫 9플랫 플랫 그 다음에 7플랫 4번 줄 9플랫 눕혀서 3번 줄 9플랫 3번 줄 7플랫 천천히 이걸 조각조각 연결해보면 이게 되겠죠. 다시 더 천천히 해볼게요. 3, 4 천천히 해볼게요. 3, 4 더 천천히 흘러나오겠죠. 다시 한번 총 정리해볼게요. 오블리가토가 처음에 요거 그리고 나서 전주 똑같이 들어가죠. 천천히 전주가 나오겠죠. 그 다음에 그 33마디 보시면 32마디부터 들어 아니 33마디 더 천천히 3, 4 전주 똑같죠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천히 3, 4 그렇죠. 여기 사실 쉽지는 않아요.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굳이 연주하면서 할 필요 없고 저는 그냥 오블리가토를 빼버리고 전주를 한 번 더 간주 치셔도 무난하신데 욕심이 있으시면 천천히 연습하세요. 대신 핑거링과 왼손 핑거링과 오른손 피킹이 정확하게 교차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그게 정확하게 숙달이 안 되고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박자를 여러분들이 치시기가 너무 어려운 리듬이 돼버려요. 일단 이 곡 자체가 뭐 테크닉이 제가 엄청 화려하고 엄청난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그 정도 테크닉이 오른손 왼손 교대가 안 되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. 한번 이번에 연결해서 전주처럼 똑같이 한번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. 처음부터 내일 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(목소리)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 내일 연주법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연주법은 굉장히 간단해요. 실제 원곡도 보면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서 곡 자체가 좋지만 이렇게 슬로우락의 기본 형태를 따르죠. 슬로우락은 한 마디에 12비트로 쳐서 다시 말해서 한 마디에 코드가 두 개 나오는 게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에 코드 하나당 6비트씩 아니면 같은 코드 하나 나올 때는 6비트씩 두 번 쳐주시면 돼요. 그래서 6번을 루트를 치고 루트가 6번 줄이면 6, 그 다음에 3번 줄, 2번 줄, 1번 줄, 2번 줄, 3번 줄 이렇게 한 바퀴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.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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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, 업, 업 6, 4, 2, 1, 2, 3 그리고 또 다시 또 A마이너 사요 A마이너 두 번 그 다음 G 루트가 6번 줄이에요. B7 5번 줄 5, 4, 2, 1, 2, 3 5, 4, 2 6번 줄 E마이너 E7 A마이너 D 4번 줄 4, 4, 2, 1 B7 5, 4, 2, 1 E마이너 6, 4, 2, 1, 2, 3 2절도 똑같아요.
똑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트록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게 간단한데 스트록이 들어가는 부분이 17만 돼서 나의 모습 하면서 17만 돼서 6, 3, 2, 1, 2, 3 하고 스트록이 자 원래 슬로우 락의 기본형 스트록은 원래 다운 업 다운 아까는 12번이라고 했으니까 3번씩 끊어서 4번 3번을 그 셋 있다는 표를 4번 치는 거예요. 그럼 12번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그럼 네 박이 되는 거예요.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인데 자 여기가 양양약 강양양 자 약은 어떻게 치느냐 6번 5번 4번 줄 정도를 이렇게 손목만 이용해서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그리고 또 다운 업 다운이 계속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다운업이 이어지는 그 공간이 좀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다운업 다운 다운업 다운 다운업 다운, 박자가 빈틈없이 해주셔야 돼요. 이제 자 그런데 여기서는 드럼이 둥두둥 치듯이 해도 쭉 변화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단 단업 단 단업 단 그렇죠? 단 단업 단 단업 단 그렇죠? 다시 한번 단 단업 단 하나 유일하게 넣었어요. 그 물론 노래 이제 중간중간 여러분들 넣으실 싶을 때는 후미 부분에 넣으시면 되지만 여기서는 유일하게 한 곡 있다 이 부분이 쓰였어요. 드럼이 둥두둥둥둥 쓰이듯이 저저 나의 모습 그 다음에는 전형적인 주법 단업단 여기서는 강양약이 되게 중요해요. 강가약이 양양약 강양약 이세븐 D 음이 리듬이 아니라 죽어요. 강약을 잘해야 돼요. 단순한 만큼 D7 얼구 D7 A마이너 D 근데 B7 할 때 단업단단 한 박 끌어줘. 단업단단 B마이너에서 5 3 2 1 2 3 세븐 관주가 나겠죠. 네, 뭐 이건 나겠죠. 그 다음에 끝날 때 이게 내일 또 내일이 계속 반복돼요. 내일 또 내일 세 번 들어가죠. 세 마지막 다 하고 난 B7 점점 리타르 단도 하면서 마지막 부분은 이마이너로 맞추는 게 아니고 E로 E 이렇게만 하시면 연주법 자체는 내일은 굉장히 노멀하고 슬로우락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연주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